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눈빛만 보고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는 언제 만나도 반갑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유난히 생각나게 하는 날입니다. 좋은 친구는 항상 마음에 담아두면 절로 기분마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가는 만큼 돌아온다. 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날이니 시험을 보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오늘 당신은 눈꽃만큼 운이 없는 하루입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능력형통해지는 날입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은 하루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도 보이지 않고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너무 과격한 행동을 삼가는 날입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것은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는 소리다. 당신의 끊임없는 수다 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입조심하는 하루가 되세요. 뱀띠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이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시니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평생 친구도 찾을 수 있는 날.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옛날 이야기나 어렸을 적 추억을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가까운 곳에서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으니 밀고 나가세요.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닭띠 가겠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는 이제 그만, 운이 열리고 가정의 경사까지 있으니 즐거운 하루입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언행을 조심하며 더 가지려 하지 말고 현재의 것을 잘 간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성취될 듯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보이니 신중하시면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날입니다.